아프리카 아트페어. 그건 뭐고? 아프리카 아트페어는요, 행복을 그리는 아프리카 미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곳엔요, 아프리카 대표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야, 넓다. 전시회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달 말까지요? 사실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우리와 물리적 거리가 멀고 문화적 접점이 적다는 이유로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미술로서 아프리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그림은 그림도 그림이지만 이렇게 구성해놓은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져요. 곳곳에 숨어있는 전시 포인트들도 관람의 재미를 더하는데요. 대단하시네. 전시회에 오셔서 관람 포인트들을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조금 더 빠져들다 보면 다채로운 작품들의 눈이 쉴 틈이 없습니다. 강렬한 색채들이 눈길을 끌죠. 형님도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작품 구경 삼매경인데요. 특히나 형님은 이 작품에 눈길이 가시나 봐요. 빠지셨어요? 와, 이거 그림이. 이상하네. 형님, 이럴 땐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등장하신 한 분? 헨드릭 글라마라는 탄자니아 작가의 페스티벌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예, 탄자니아. 네. 아, 작가시구나. 한동안 누구십니까? 네, 저는 아프리카 아트페어에서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김소영 실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 이 그림은 처음 보는데요. 흔치 않은 게 그래서 이렇게 이 전시회를 개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 3, 4, 5층에서 작가 네 분의 작품 25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 250여 점이나? 네. 아, 좋습니다. 아프리카 작가들의 정서가 결코 우리들하고 다르지 않는 그 가족들의 소중함, 따뜻함이 묻어나는 전시예요. 지난 5월 아프리카의 날을 기념해 서울과 대전에서 한 주간 선보였던 전시.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이번에 앙코르 전시로 또 한 번 시민들을 찾게 된 겁니다. 함께 어울리다 보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고요. 작가마다 특징이 물론 다르지만 공통된 주제가 인간과 동물과 이 사물과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 그리고 캔버스에서 줄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을 알루미늄 판에 뭐 빛에 따라서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오리거나 또 붙이거나 긁거나 이런 기법을 또 사용하셔서 그들만의 예, 강렬한 이미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의 관전 포인트 또 하나. 각기 다른 매력의 아프리카 작가들을 각각의 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 층마다 좀 다르군요. 먼저 3층부터 살펴볼까요? 탄자니아 작가인 헨드릭 릴랑가의 작품들이 위치한 이곳. 헨드릭 릴랑가는요, 독특한 인물 표현 중심이 특징인데요.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을 펼쳤던 국민화가 외조부를 이어 독창적인 화풍을 선보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접한 다양한 미술 스타일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며 개척해 나갔는데요. 캔버스를 꽉 채운 사람들, 함께의 가치를 화폭에 담아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의 작품이 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